수입이 적어서 저축할 수 없다는 사람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저축하지 못한다. 수입이 적어서 저축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굴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굴릴 돈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뻔한 월급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여유 자금은커녕 오히려 적자가 나고 그나마 보너스나 타야지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100만 원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저축할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설령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저축할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문제는 적든 많든 그 수입을 어떻게 지출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매월 20만 원, 30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궁색하지 않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입의 전부를 쓰고 살면서도 늘 카드 빚에 허덕이면서 궁색하게 산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정상적인 저축으로 돈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은행 대출이다, 카드 대출이다 하여 배포 크게 빚을 끌어다가 단 한 번의 대박으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산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다면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티끌 모아 태산이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뿌린 만큼 거두고 불을 떼야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푼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을 지옥에 굴려 서서히 큰 돈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들춰보라. 마치 서로 짠 것처럼 한결같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주먹만한 눈덩이부터 뭉친 다음에 눈덩이를 키워나가야 쉬운 법이지 처음부터 눈사람을 만들 정도로 큰 눈덩이를 뭉치려고 하면 번번이 부서지고 말아서 결코 근사한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재테크의 원리도 그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사람은 겨울에 눈이 오거든 반드시 한번 눈사람을 만들어 보기 바란다. 그러면 간단하게 재테크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의 시작은 푼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길고 지루한 작업이다. 이런 과정 없이는 재테크도 없다. 쥐꼬리만한 수입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목돈 그 자체보다도 더 귀중한 재산을 얻게 된다. 바로 돈을 가치 있게 다루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돈
돈이 흐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돈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치 있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이지 않는다. 10원짜리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돈에게 대접받을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멀리 보는 새가 높이 나는 법이다. 매달 몇십만 원씩 저축해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게으른 생각을 버려라. 그런 게으른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많이 움츠리는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 당신도 더 멀리 뛰고 싶거든 더 많이 움츠려야 한다. 기회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 수입이 적어서 저축할 수 없다는 사람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저축하지 못한다.